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읽어주는 남자 Do Your Own Research 두오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들었던 블룸버그 통신의 ARK Investment CEO이자 CIO인 캐시 우드의 인터뷰 내용을 듣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ARK Investment 하면은 테슬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투자사이기 때문에요. 굳이 꼭이 회사의 얘기만 믿고 테슬라를 투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CEO의 얘기도 한번 참고를 하시는데 제가 들려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서 지금 소개를 하는 거고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다른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이제 링크를 밑에 달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직접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인베스먼트는 이번에 그 팬데믹 때 상당한 수익률을 낸 상품을 많이 출시를 했습니다. ETF, 인기 ETF 상품을 출시를 했어요. 이노베이션 ETF 시리즈라고 해서 미래 혁신 기업들만 모아놓은 섹터별로 모아놓은 그런 ETF를 출시를 해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린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 화제가 되고 인기가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이제 CEO가 1년 전인가요? CNBC에 나와서 이런 또 예측을 했었어요. 2024년에는 7,000불까지 간다, 주당. 그 다음에 만약에 진짜로 최대는 한 15,000불까지도 갈수 있다. 시장이 진짜 불마켓이라면은 그렇지만은 좀 베어마켓일 경우, 베어케이스일 경우는 1,500불까지는 갈 거다라는 어떤 그런 예측을 해서 지금 화제가 됐는데요. 이때 아마 1000불 정도 땐가 그랬을 거예요. 한 1000불 미만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1500불을 달성을 하고 좀 약간 떨어진 상태인데, 그런 상황인, 그래서 이 여성 CEO가 한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택시입니다. 테슬라 택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냥 택시, 보통 택시가 아니고요. 이 로봇 택시, 자율주행 무인 택시입니다. 이 무인 택시도 근미래지만 고 바로 전 단계 사업 모델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업 모델은 뭐냐면요. 모델 3를 만약에 본인이 갖고 있는 차를 갖다가 트레이드인을 해서 한 5,000불이나 7,000불의 모델 3, 테슬라 모델 3를 사서 테슬라가 아마 우버나 리프트 같이 카어 쉐어링 서비스를 같이 제공할 건가 봐요. 이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서 이제 앱을 다운받아서 이제 본인이 이제 택시 운전사가 되는 건데 테슬라를 소유한 사람이 이제 택시 운전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는데 우버나 이 리프트처럼 뭐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이 자동차 보험 문제입니다. 이 자동차 보험이 개인이 자기 자가용 갖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자가용이 금방 고장 나죠. 너무 오래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리프트하고 우버에서 수익을 내려면 다른 거 파타임으로는 거의 전혀 못 해요. 그냥 진짜로 수익을 내려면은 이제 풀타임으로 몰빵을 해야 되는 사업 구조고요. 그 다음에 보험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이 개인 보험으로 못 들어요, 사실. 이거는 상업용 자동차 보험으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돈을 벌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개인 자동차들은 그렇게 많이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보험료가 많이 차이 납니다. 거의 두 배가 차이 나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보험료를 이 리프트를 우버를 운전하면서 그렇게 보험료를 내기 싫어하죠. 그래서 보험을 그냥 개인 보험으로 들고 많이 그냥
한마디로 속이는 거죠. 속여서 운전을 하면서 리프트하고 우버 운전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도 문제가 되고, 또이 운전자들이 계약직 노동자로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예, 이 우버나 리프트의 이 피고용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도 지금 많이 잡음이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그것을 다 이제 극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차를 이제 트레이드인을 해서 자기 차를 트레이드해서 5,000불이나 7,000불을 더 내고 트레이드인을 해서 그 테슬라 차를 소유를 하면서 본인 직업은 갖고 뭐 하루에 한 세네 차례도 할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택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택시를 운전을 한그 운전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그 칩을 통해서 차에 내장된 칩을 통해서 테슬라의 AI 센터에 다 정보가 들어가면서 나중에 무인 자동차의 어떤 그 빅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소유를 하고 수익도 내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보험까지 들어주는. 그래서 보험 시장까지 제가 볼 때는 진출을 할것 같아요, 테슬라가. 지금 무인 자동차에 대한 보험 시장이 전무한 상태예요. 지금 일반 기존 보험회사들이 무인 자동차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준비가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그것까지도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이 테슬라를 갖다가 택시를 하고 자기가 오원을 하면서 나중에 무인 택시까지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본인 일은 따로 하고 본인이 소유한 테슬라가 무인 택시도 하면서 또 수익을 내고 그래서 1년에 거진 엑스트라로 3만 불의 수익을 낼수 있는 그리고 지금 모델 3를 이 캐시 우드가 얘기하는 게 지금 미국의 국민 차격이죠. 도요타 캠리보다 그 소유하는 비용이 30%를 더 절감을 할수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모델 3의 트레이드인 밸류가를 더하면은 오히려 캠리를 소유하는 것에 더 많은 비용을 절감을 30 퍼센트 플러스 알파의 비용을 절감을 할수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그 테슬라 차를 소유하는 것이 이익이고 또 이런 사업 구조에 같이 연동이 되면서 큰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유니버설 인컴 같은 것이 되는 거죠. 본인은 운전도 안 하고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본인의 차가 나가서 그냥 자율주행을 하면서 무인 주행을 하면서 택시 영업을 하는 그런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도 본인이 운전을 하지만 그 AI의 그 어떤 빅데이터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또 수익을 내고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사업 모델 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업 모델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그 테슬라의 자동차의 판매뿐만이 아니고 이런 사업 모델들이 계속 그 트레이드인을 하고 계속 그또그 업그레이드된 차로 또 비즈니스를 하고 또 나중에는 자율주행 차로 업그레이드를 자연스럽게 하는 이런 과정들이 그 리큐어링 레비뉴 모델이라 그래서 계속 순환 수익 구조. 그냥 차를 한번 팔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고요. 그래서 보험 인더스트리 인슈런스 인더스트리까지 합해지는 거대한 미래 산업의 어떤 그 중심에 서는 회사가 테슬라다라는 얘기를 어제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못한 생각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다른 정보도 조합을 하셔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